아유,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때마침 카톡을 보내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우연치 않게도 제 핸드폰이 보였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설마 뭐 핸드폰 하나 샀다고 뭐 자랑하려고 개수작 부리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또 얼마더라? 아, 그게 별로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얼마였지? 16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실 우리 물건 같은 거 살 때 택에 있는 가격표 보고 그런 거 사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우리 매장 가서도 옆에 종업원이 서 있을 때는 가격표 보고 싶어도 볼까 말까 망설이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옷 안감을 체크한 척 하면서 내가 정말 체크하고 싶은 건 옷 안감에 들어가 있는 가격표이지만 그거를 잘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가격표 체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온 예산보다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섰을 때, 그때 식무룩한 표정을 직원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직원분의 시선으로부터 살짝 자유로워졌을 때 냉큼 가격을 체크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가격 같은 거 상관없으니까 우리 뭐 재질 보고 사는 거잖아요. 뭐 기장이 맞는지, 그 옷이 SS 서 컬렉션을 주도하고 있는 옷이라면 잠깐 입을 건데. 그렇게 저도 핸드폰을 샀죠. 핸드폰을 사니까 박스도 같이 주더라. 근데 이게 박스인데, 박스가 뭐. 박스는 튼튼해요. 박스에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매장에서 박스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매장에 있는 사장님이 잠깐 이거 핸드폰 촬영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사진 촬영이냐고 여쭤보니까 핸드폰을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이게 뭐 사진 촬영할 정도로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찍어볼게요. 세로로 한번 더 찍을게요. 가로로 한번 더 찍을게요.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할게요. 아래에서도 한번 촬영할게요. 성공샷으로 한번 촬영할게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별거 없고, 뭐 여기 꼬챙이 하나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이 케이스. 원래 핸드폰이라는 게 뭐 키스 날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 소모품이니까 소모품 산 거잖아. 어차피 이거 길게 쓴다고 해도 12개월 채우기 어렵잖아요. 12개월 안에 뭐 새 핸드폰 바꾸는 게 뭐 별거 아니니까. 케이스를 안 끼려고 했지만 핸드폰을 구성품으로 넣어주신 우리 삼성 킹성의 그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고자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카메라가 그 100배줌인가 뭐 스펙은 잘 모르겠어요. 스펙 원래 잘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핸드폰 중에 뭐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하고 사는 게 뭐 우리 스타일이니까. 여기 카메라가 커. 근데 또 옆에서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홀로 튀어나온 거지. 망치집 몇 번 하면 기스 날 수 있잖아요. 기스가 나도 암시롱 단치만. 사장님, 카메라는 따로 필름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카메라 필름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후에 방문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핸드폰 액정 필름이에요, 필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케이스를 빼고 안에다가 필름을 붙이고 케이스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케이스를 넣고 여기다가 필름을 붙였네. 또 이거 사전 예약해서 샀다고 사은품을 주셨어요. 스피커를 주셨습니다. 제가 박스를 개봉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라중구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핸드폰 샀다고 후달려가지고 요거를 나라중고에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후달려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나라중고에서는 이걸 사용했든 안 했든 무조건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쳐줘. 제가 나라중고에서는 베니스 상인이요. 내가 거기서는 아주 큰 거상이야. 구매를 할 때는 쿨거래. 쿨거래의 상징이야. 내가 아주 아이스한 여자거든. 아주 시원한 여자야. 보통 나는 판매자 입장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 밤 10시가 됐건 새벽이 됐건 아침 7시가 됐건 문의를 주시면 나는 답장 그냥 바로 해드려.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등쳐먹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으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당일 배송. 택배 붙이면 운송장 번호 찍어서 딱 보여주는 그
깔끔한 거래.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데 세상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공짜로 안 주시더라고. 쿠폰을 주셨어. 99,000원 할인 쿠폰. 그래서 버즈를 한 97,000원에 구매할 수 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거를 나라 중고에 팔게 된다면 시세 차익을 한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변수가 사전 예약 상품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나라 중고에 버즈 플러스 물량이 많이 풀렸어. 큰일 났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시가가 내려가, 시가가. 그래서 지금 3만원 내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느라 오늘 밤은 제대로 잠을 못 잘 것 같네. 그리고 뭐 이것도 일시불로 했어요. 24개월 약정으로 해가지고 24개월 동안 분납을 한다고 해도 분납금에 이자가 다 깨있어. 그거 다 내다보면 결국에는 이걸 125만원 사는 게 아니라 한 170만원 넘게 사요. 근데 이걸 핸드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말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핸드폰을 일시불로 사는 게 좋다. 여튼 이렇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카톡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럼 이제 저는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